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앞에 놓인 환란을 다 끝내고 심판이 끝내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소망만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들어갈 때이 말씀을 안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소망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새로워진 새 장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새 하늘, 두 번째는 새 땅, 새로운 지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과 공포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정말 아무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새 예루살렘에 또새 땅에 새 하늘에 어떤 사람들이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그러한 인간들과 또 인간들 때문에 함께 저주받았던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루살렘 또 만물이 회복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사망이고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시는 참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전쟁과 공포와 질병과 모든 고난으로 가득 찼는가, 싸움으로 가득 찼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때에 찬 경륜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돼서 흘린 피 때문에 모든 죄값을 치러준 것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나고 그 혼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살 도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해서 할 신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참 상상해서 그렇지만은 참 너무나 멋진 그림이죠. 예루살렘 도성 안에 참 이렇게 정금으로 된 도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22장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장 13, 14, 15, 16절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동편에 문이 세 개, 북편에 문이 세 개, 남편에 문이 세 개, 서편에 문이 세 개이며 또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내주셨으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러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정방형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500마일이나 되는데 공중으로 솟은 그 건물 상상해 본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이 뭐 시카고에 있는 지금 시어스 타워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지역에 더 높은 건물이 저 있다고 그러지만 그럽니다만은 상상도 안 되죠. 공중으로도 1,500마일. 지금 덴버에서 저기 플로리다까지 걸치는 그 길이에 건물이 높이까지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 물질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 21장 17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사람의 척도가 천사의 척도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많은 영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랍이 나옵니다. 스랍은 좌우에 날개 세 개가 달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룹은 좌우에 날개가 두 개씩 달린 영적인 존재요. 또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자로서 항상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이나 19장에 보게 되면은 옛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지방에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데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아담 앞에 있었고 아브라함 앞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참 거의 7천년 전에도 4천년 전에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두 사람의 남자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된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봐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했다.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면은 천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천사가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학생 여자아이가 어떤 대학 교수를 지나가길래 전도를 했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는가 하면은 야 인마 너 같은 아이가 뭘 하느냐 지옥이 어딨냐 그리고 이제 꾸중을 하고서 이제 갔습니다. 그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 등 뒤에서 그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왜 지옥이 없는데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를 내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내가 지옥이 없다면 그 아이를 잘 가르쳐줘야 될 것이지 왜 화를 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결국은 그가 그 어린아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그 마음에 와 닿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날개 없는 남성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이 본문에서도 사람의 척도인데 이것이 곧 천사의 척도다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지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20절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12번째는 자수정이더라. 여기 있는 보석들을 우리가 아마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여기 뭐 자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지만은 그 외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한 거죠. 지금 저기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스미소니안 박물관 연구원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배를 찼는데 그 흉배에다가 열두 그 지파를 대표하는 각 다른 보석을 전부 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은 거의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 자신이 몸을 떠나서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을 보고 왔더니 그랬더니 정말 이 땅에서 빨리 떠나서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을 떠나는 거지 절대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들림 받아서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소망을 준 다음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이 사도 바울은 감히 자기가 갔다 왔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신격화할까 봐 그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1500마일 높이와 길이와 넓이에 대한 그 순금으로 된 도성, 12가지 기초석에 있는 도성, 또 좌우에 사방에 3개씩 진주로 된 큰 문이 있는 것을 그 본 도성, 생명수가 있는 도성, 여러 것들을 아마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거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소아시아 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낙타발로 더러워진 그 길에, 먼지투성이 길에 내려왔을 때 완전히 이것은 뒤바뀐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 그 도성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지팡칸 없을지라도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살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소망 속에서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릴 곳은 따로 있으니 이제는 누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천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러분 문이 진주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그림에 이렇게 원이 세 개가 있죠. 저게 진주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공중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순금이다. 순금 색깔은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24금은 누렇지만은 순금은 완전히 진짜 백색 투명한 그러한 유리 같은 황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황금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별일도 다 일어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황금은 이제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정말 그래도 뭔가 좀 트인 사람들은 최영 장군 같은 사람들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죠. 참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의 황금길이 있는 그 천국을 알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전부기 때문에 결국 조그만 물질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황금길을 걸어 다닙니다. 황금은 바로 우리 발밑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보석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돈을 얻으려고 다투며 전쟁합니다. 요즘에 기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돈을 포장도로로 사용해서 발밑에 금을 밟고 다닌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이 물질계를 정복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금이 바로 지금 같으면 아스팔트 같이 포장 재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죠. 이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싸우고 지지고 벗고 교회 헌금 때문에 싸우고 건물 때문에 싸우고 참 소송을 해가지고 경찰이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일을 벌어진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천사까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 마귀를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각 3개 동서남북 강변에 있는 3개의 문은 12문은 진주 같은 둥그란 원형의 문이다. 아마 문이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 문이라면 최소한도 7피트 정도는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이상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해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이 얼마나 큰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진주문으로 되어 있을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게 되면은 그 당시만 하더니 문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써놓고 아이들이 찬송을 불렀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훗날에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니냐 내냐
네가 들어갈 것이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그런 찬송을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저 하늘의 그 소망보다도 이 땅에 썩어 죽게 정신 팔려가지고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고 당장 이곳에 뭔가 건물을 크게 세워야 되고 이곳에 뭔가 내가 한 자리 찾아야 되고 이곳에서 뭔가 내가 명예를 취해야 되고 이곳에서 뭔가 내가 직분을 받아야 되고 여기 정신이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이 가진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다 할 것 없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목사님들은 나만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권위만 가진 거지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형제나 자매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거 더 특별하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라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서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진주문을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 말씀 한번 상기해 볼까요? 아,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라는 것은 다이아몬드하고 다릅니다. 다이아몬드가 값은 더 비싸지만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는 깨어져도 그것을 다시 깎아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어디 한 군데 흠집만 가도 그 진주는 버려야 됩니다. 진주를 나눠가지고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진주라고 그랬는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온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문패를 붙이고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것은 진주와 같습니다. 완전히 유기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몸이 만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데 이것은 영적인 결합입니다. 마치 사람이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 땅에 여자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세상에 여자 같은 이 인간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신랑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한 몸이 되게 해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지 않고 진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상하게 되면은 그 몸은 전체가 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교회, 어떤 그 건물교회 그것만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에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다 뽑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을 모아놓은 이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런 사도만 쏙쏙 빼가지고 한 몸을 이뤄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분과 붙어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영원한 결혼식이 조만간 이 공중 하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이 예루살렘 도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올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니즘입니다. 유기체란 말입니다. 올가니즘은 유기체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전체가 다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가니제이션은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 나온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회하는 분들은 이것을 알고 거듭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문인 이유가 여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진주 하나를 찾았는데 어떤 상인이 그걸 찾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샀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피로 샀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생명수를 다 흘려서 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짜를 본 것입니다. 이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돼지는 발로 밟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씻어 가지고 깨끗하게 하니까 진주처럼 됐다. 그래서 그들을 진주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7년 환난을 통하고 또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린 1000년 왕국 기간에 그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것처럼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은 성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지만 그러나 환난 때 구원받고 또 1000년 왕국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채로 죽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큰 백보자 심판에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범죄해서 그것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그러나 천년왕국과 이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다시 수명에 따라서 죽었을지라도 다시 부활했을 때 그들이 생명록에 이름이 있을 때 지금 은혜시대 그 생명록이 아니라 환란시대와 천년왕국시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도성으로 들어간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자손은 이 영원에서 이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왕들이 나오죠. 천년기간이 아닌 영혼에서 땅의 혈과 육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 또 삽니다. 새 땅에 삽니다. 하늘에 갈 자들이 따로 있고 땅에 있을 자가 있죠. 그랬더니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녀로 은혜시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의 새 달과 안식일에 주께 경배드리려 새 예루살렘에 온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새 달과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이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이 문명은 천년기간이 아니고 천년기간이 지난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 불심판을 거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영원한 시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밤이 없다. 그 안에는 해와 달의 필요 없습니다. 땅에는 계속해서 해와 달의 빛이겠지만은 성문 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불결한 것은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은 여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말한 그러한 사람들은 환난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에 들어가는 이들은 영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취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반복되죠. 완전히 죄로 멸망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에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22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도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옛날 초창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는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고 마음대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한 것처럼 참 생명의 생약이겠죠. 옛날 진시형에 짜든 불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나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을 필요 없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위의 구절은 영원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로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도성 안에 살면서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3장 21조 24, 22절로 24절에서 아담에게 금지된 그 생명나무, 쫓겨난 생명나무, 그것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하늘이 새로워지고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힘을 쓸자인 것처럼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눈앞에 보듯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시청자들이 이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영생을 취하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 하였으니 오늘이 바로 저들의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